저기요. 가세요. 저런. 아니 능이도 능인데 표구도 안 보입니다. 능이야 없을 확률이 더 많지만은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려고 아무것도 안 보이냐. 와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태양이 비추는 곳에는 이렇게 예쁜 길이 있습니다. 아직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도 또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슝슝. 야, 아유, 야, 이거 자연적으로 떨어졌네, 이거. 에헤이, 썩었겠다. 아, 어우, 뒤에 붙습니다. 야, 이게 다 유생이네, 그러면은. 유균들 쫙 붙어 있고요. 야, 잔나비 블루초. 소나무. 소나무, 잔나비 블루초입니다. 야, 이 밑에도, 오, 여기도 있고. 사이즈 좋아요. 요거 다 놔둬갈게요. 좀 더 자라도 돼요. 더 자라.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와.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어, 좋아. 소나무, 잔나비, 블루초. 뚝따! 짜잔. 이야, 와우. 멋져요. 우! 너무 이쁘다. 이쪽부터 이렇게. 우와! 말라가고 있습니다. 짜자자자잔. 우! 진짜 크다. 이야. 만났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탱글탱글. 야, 진짜 저기 거 진짜 예쁘다. 꽉 찼어, 꽉 찼어. 자, 빠른 채취. 예, 여기 거 좀 말랐어요. 말라가고 있어요. 탱글탱글. 나무에 치우는 게 또 있네. 자,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딱. 자, 다람쥐예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아, 귀여워. 아우, 귀여워. 다람쥐. 다람쥐. 우와, 처음 보는 거예요. 뭐죠, 이게? 신기한데요? 이게 나름 군락진 것 같아요. 뭘까요, 이거? 전화기가 안 돼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씬 것 같아요. 뭘까요? 우와. 궁금합니다. 잎이 진짜 커요. 솜도 있고. 일단 패스. 아까는 능이가 냄새가 나더니 이제 표고 냄새가 났는데. 야, 표고야? 뭐야? 아유, 표고인데 딸랑 하나야? 야, 잔잔바리. 자, 그래도 맛 좋은 표고. 상태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아. 됐다. 여기다 만났습니다. 표고! 따단! 여기 보세요. 우와. 보이시나요? 이야. 진짜. 우와. 많아요? 이야. 예뻐요. 텐실. 예쁘죠? 아까부터 많죠? 진짜 예쁘게 자랐어요. 공중에 떠갖고. 자, 가방 내려놓고 또 열심히 줄 맞춰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일단 딸게요. 아, 따고 봐야죠, 뭐. 띠띠님 봐. 이야, 벌써 준비했어. 드르르. 야, 너 뭐야? 아니에요. 무슨 알버스처럼 땡글땡글하게 보고 달렸어요. 자, 이렇게 따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 와, 신비의 세계.
보이십니까? 우와, 저 밑에부터. 야, 이 버섯은 뭘까요? 저 밑에서부터 이 신비스러운 이 버섯. 자, 이렇게 해서요. 쭉. 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알 버섯이거든요? 네, 이걸 제가 예전에 옆에 좀 계곡을 끼고 있는 이 습한 곳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잘라볼게요. 지금은 상태가 너무 좋아서 자르면 하얀색이 나올 거예요. 보세요. 안에 꽉 찼어요. 자, 하얗죠? 네. 탱탱합니다.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식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독버섯입니다. 네. 자, 이거 몇 시간만 흐르면 이 하얀 게 까매집니다. 네, 다음날 되면 까매지고 물컹물컹해져가지고 나중에 터져버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아, 완전 탱탱합니다. 무슨 알버섯이죠? 네, 배말도 아니고 공룡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 근데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봐. 와, 자연은 신비로워. 구독은 한겨? 뚝딱!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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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콩콩닥. 뿅! 저게 다람쥐 집이에요. 나왔어요, 다람쥐. 놀래기나. 저 보세요. 귀엽죠? 이야. 여기가 앞인 것 같아요. 신기하다. 어머. 너무 이뻐요. 예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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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야, 요거 지나칠 뻔했네. 아, 자, 이렇게 쭉. 이쪽에도. 아, 표고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 우와. 자, 이렇게. 오, 좋아요. 저 위에 조금 더 있고, 중간엔 없네. 자, 말해 뭐해. 최치! 자, 웬만하면 표고는요, 웬만하면, 네, 가이나 가일로아 하세요. 그래야, 내년에 또 표고가, 나올 확률이 좋습니다. 뽑아내면은, 안 돼요. 자, 1열 종대로! 자, 우리 깡촌TV, 우리 깡촌으로, 깡남이 집으로 갈 사람들, 모이세요! 줄 쓰세요! 아, 정말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 자, 갑시다. 이야, 아, 좋다. 따라라따따, 따라라따따. 좋습니다. 뚝딱. 자, 드디어. 어, 제발. 이 충이님이. 무언가 조용히 지금. 네, 저는 그나마 잔잔바리 계속하고 갔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 아, 와, 힘들어. 뭐가 더 대박이에요. 자, 제발 표고냐 능이냐. 아, 형이 이게 뭐, 아, 다 말랐네. 여기 좀 있네, 몇 개. 아, 이쪽으로. 야, 여기 붙었구나. 야, 요렇게. 오! 이게 끝이야! 우와! 대박입니다. 자, 여기, 앞에도요. 짜자잔. 오케이. 한 거 했어. 형님하고 저하고 그, 보호기, 가방 꽉 채울 수 있어. 자, 와. 저기 대박입니다. 땡겨.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게? 와, 어딜 찍어도 지금 다 표고입니다. 오케이. 자, 같이 올라가서 하시죠. 자, 여기도 지금 이거 보고 저는 대박이라고 했는 줄 알고, 아, 뭐 적당합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야, 이건 대박 맞죠? 형님, 대박입니다. 충기 형님 또 한 거 하십니다. 자, 여러분, 소리 질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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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 밑으로도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한번 끊기고, 예, 여기서 한번 끊기고, 요 반대쪽 나무, 저 중간선부터 저희가 또 이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달려있다는 점. 야, 잠깐, 위에도 있어요? 어? 와, 땅바닥부터 해가지고, 왜? 와, 대박이다. 이건 대박이다. 예. 와, 야, 와, 한꺼 있으면 형님, 형님, 하이파이브, 예! 짜잔! 안녕하세요! 자, 38,900원! 자, 홈쇼핑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1kg에 38,900원이냐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알에 38,900원! 와, 일단, 너무 많어, 너무 많어. 채취, 채취. 야, 여러분. 아, 이게 표고 아닙니까? 자연산 표고. 자, 오늘도 깡촌TV. 아, 오늘 조가 좋았어. 저랑, 이충희 형님과 조구 한조, 띵띵님과 깡남님, 깡현님 한조. 아, 그쪽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기려면 능이를 들고 와야 돼. 표고는 우리가 무조건 이겼어. 네. 야, 지금, 야, 이건 졌다. 졌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의, 야, 역시. 야, 밑에 달린 것도 엄청나게 큽니다. 와, 표고가, 야, 진짜 특 A급. 특 A급입니다. 특 A급. 진짜 사이즈. 우와.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와. 이 주인님 저 밑에서 이 춥다. 아, 형님 멋지십니다. 우와. 근데 얘네가 더 멋져요. 야. 오케이. 간식 타임. 치즈 김밥. 오. 아, 참치 김밥입니다. 참치가 보이네요. 예, 치즈 김밥은 저 위에 갖고 올라갔어요. 맛있어 보이죠? 산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요. 아우, 살랑살랑 바람도 예쁘고. 아, 이제 두 다리 쭉 피고. 아, 모르겠다. 애따 모르겠다. 이거나 먹고 가죠 또. 다 드셨어요? 벌써요? 되게 빠르시구나. 와, 바닥에도, 야, 바닥에는 왠지 습 많이 먹어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이쪽에도요. 아, 저쪽에도 좋아. 저 많은 거 형님 밑에 거 다 채취했어요 벌써요? 어우, 민달팽이도 있고. 야, 달팽이 먹을 거 좀 놔두고 갈게요. 자, 이만큼 한 자리에서, 와, 형님 한번 들어보세요. 오, 어마무시합니다. 와, 에, 중행인가 한 자리에서 이만큼 뚝다. 아, 예쁘다. 밑에도 있네요. 짜잔. 아우, 귀여워. 근데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 까마네. 짠. 자,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검은 비닐 버섯. 당황하셨어요? 야, 이거 과자 같네요, 과자. 자, 아유, 귀여워. 반갑다. 힘들게 수고한 당신 보상 감자. 감사합니다. 강원도는 감자래요? 예. 감자가 감자들이요?
애들 주접 두두두두 감자. 근데 좋아요는 누른 기야? 뚝딱. 아, 또 다른 포인트 능이 발견. 이야, 능이가 예뻐요. 이거 보세요 아주. 능이가 우와 썩났어 썩났어 애들이. 나 화났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애들이 팍팍 올라왔어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또 있죠. 근데 얘는 조금 짠한 게 여기가 햇볕이 있고 여기 죽었어요. 여기 봐요. 탔어요 탔어. 이건 능이 아니에요. 이거 봐 능이가. 걔 능이 아니야. 이거 능이 맞아요. 아 이거 이거 옆에 능이잖아요. 능이. 어, 걔 능이. 이건 아니에요. 어, 얘도 능이. 얘도 능이겠는데? 능이요. 밑에 동그라미 게 능이 맞아. 능인데 여기가 빛이 엄청 들어와갖고 내 손에 들어온 게 능이에요. 아 예 예. 이렇게 떠본 능이가 아니에요. 아, 예. 여튼 지금 이 안에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죽고 얘도 안 좋고요. 얘는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끝났어요. 얘는 끝나서 딸 거고요. 얘는 얘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놔두겠습니다. 얘는 놔두겠습니다. 에이, 흔들려. 완전히 흔들려. 다 말랐어요. 말라갖고 얘는 뭐 그냥 그래도 여기 하나 또 있어요. 까만 거 옆에. 얘 뭐 죽겠지만 놔두시죠. 죽겠지만 뭐 예. 죽으면 죽는 거고 뭐 살면 그쵸. 사는 거고 자기 복이죠 뭐. 예, 자 채취했습니다. 자, 아 여기 이동하기가 무섭네.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능이가 모여갖고 하여튼 조심히 지뢰밭을 잘 뚫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끝난 게 아닌가 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끝났다 싶으면 또 있고 끝났다 싶으면 또 있고 이거 환장하겠네 진짜. 에? 에? 한마디 해주세요. 환장하겠습니다. 늦능이 같습니다. 아 예, 늦능이 같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예, 또 살살 살금살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는 며칠 있다 보여줘. 크게 튼실하게 크렴. 안녕. 2층의 흰띵과 깡남이 좋아. 띵띵님과 깡여조. 어, 그쪽이 우리를 이기려면 능이밖에 없는데 그들이 지금 계속 능이를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우리는 야 그냥 표고로 가자 해가지고 지금 표고는 지금 많이 땄어요. 네, 지금 가방 지금 무거워 죽겠습니다. 아, 능이를 받으라면 안 되는데. 그럼 지는데. 능이 능이 뚝딱. 야, 이건 뭐, 어? 참나. 졌어요, 졌어, 저희가. 능이면 졌지, 뭐. 야, 우와, 자. 와. 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여기도. 없어. 아, 그건 알지. 밤풀. 와. 자, 한 다발. 두 다발. 와, 다섯 개째. 어딨어요? 와. 여기 세 다발. 네 다발. 우와, 좋아, 다섯 다발, 여섯 다발, 줄인데? 줄룩인데? 이거, 여기 지금, 이거 커졌다고 생각해봐, 이거. 와, 하산길에서, 마지막, 하산길에서, 와, 잠깐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와,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여섯 덩어리, 일곱 덩어리. 와, 지금, 이게 다 커지면은 지금 총 열 개가 넘네. 대박입니다, 와. 야, 오케이. 아, 길로 자, 능이. 능이가 있다. 여러분, 능이가 있습니다. 자, 표고는 끝나가는데, 능이는 다시 시작이라는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가오의 시작. 윤종신의 다시 고. 다들 어디 간 거야? 나 혼자 두고. 아 시원하다. 어 춥다. 오 시원해. 어 춥다. 아 시원해. 마이복 두 개 숙여놨어요.
같은데 제가 찾았습니다. 에휴, 아유, 그렇게 엉성하게 숨길 거야? 딱 걸렸잖아. 깡신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슈. 칼라그룹 만나고, 칼라그룹 만나고, 빨자 위장술. 이게 잘 숨겨놨어요? 아이고, 아유, 참네. 티나게 숨기네. 아유, 거꾸로 해야지. 티가 안 나지. 에? 티가 안 나야 숨기지. 아이고. 완전 깨끗합니다. 하! 자, 저는 깡남이! 양양! 춥니다. 띵띠. 자, 오늘 안전한 산행 잘 했고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완전 하산입니다. 네, 오늘. 야, 표고 보러 왔는데 이거 또 사고 쳤어. 또 사고 쳤어. 깡류와 띵띵님께서 또 사고를 치셨습니다. 뭐냐? 능이! 네, 능이하고 또 우리 표고. 우리 팀 잘했어요, 우리 표고. 아, 진짜. 표고. 아, 자, 편집 분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네, 편집. 편집 분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즐거운 산행했고요.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세요. 하나 둘 셋 집에 가자.